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낮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이 28.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흐려지면서 때이른 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 예보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오겠고 특히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강풍까지 동반되면서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요.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도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국 기온도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18도, 대전이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2도, 광주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23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는 대부분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23도에서 24도 사이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는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의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은 모레도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 서쪽 내륙 지역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